일단은 뭐 처음에는 이제 민원 자체를 잘 안 주셨어요. 네가 할 수 있어. 뭐 원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하소연을 하시죠. 요즘 시시콜콜하게 집안에 부부 싸움 한 것도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담을 많이 구하세요. 그래서 요즘 정치인이 돼가는 느낌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가려운 게 뭐겠구나. 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약 만드는 것도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황진영 의원님 뭐 중앙에서 사무총장도 하시고 큰 역할 하시죠. 또 정치개혁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파주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지 않으시고 미리 포기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군 공여지 무상 반환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그거를 신문에서 인터뷰를 어디선가 했어요. 작년 5월인가에. 그래서 무상 반환이 안 된다. 그거는 이유가 평택 기지 이전하는데 그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60년간 우리가 재산적 피해를 봤는데 이걸 평택에다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민에게 돌려줘야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 부지에다가 아주 좋은 것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권은 의료시설이 열악해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산부인과 병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우리가 혹시 그 병원 부지를 제공한다면 종합병원에 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인구적 논리, 경제적 논리로 안 오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무상 양해를 받은 땅을 제공한다면 가능하죠. 또 명태리에 있는 캠프 에드워드도 마찬가지로 폴리텍 대학 167억이라는 땅값을 주고선 저희가 들어오는 거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방 재정이 열악해요. 그런 재정을 문화예산, 교육예산, 복지예산에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그게 삶의 우리 시민의 삶에 이미 윤택해지고 가치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군데가 됩니다. 지금 무상 양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그래서 반드시 법을 좀 정비해서 우리 파주에 그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종합병원이든 좋은 대학이든 아니면 공원시설이든 반드시 이런 것들이 유치돼서 파주의 성장판,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 못하신 게 좀 아쉽고요. 이번에 제가 들어간 데는 꼭 할 생각입니다. 국제적 감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해외를 다녔고요. 또 유학 관련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적 안목을 좀 갖게 됐는데 실제로 또 중국에 가서도 제가 오랜 기간 공부도 하고 사업도 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이렇게 실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제위원장이라는 거를 원했는데도 우리 당에서 시켰어요. 그 당시에 황진아 의원님이 새누리당의 국제위원장이시고 또 제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국제위원장에서 미국통, 중국통으로 중국통으로 한 지역군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국을 잘 알고 중국의 인맥이 있고 앞으로는 경제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중국하고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그런 것들을 우리 파주로 끌어들여서 같이 우리가 파주 발전할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 수준이에요. 절망 이게 포기 수준이다. 이거 뭐 처음에는 화도 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환영할 만한 일이죠. 왜냐면 GTX가 운전까지 연장이 되고 또 지하철 3호선도 마찬가지 운전까지 연장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주로 전체로 보면 아주 큰 일을 해내고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북파주의 또 생각은 뭐냐면 왜 우리 쪽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망이 아깝습니다. 일단 먼저 그 지역 현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그 미군 공여지 무상 양해에 대한 것들은 제가 꼭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동북부 지역이 굉장히 낙후됐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파주읍이나 법원읍, 뭐 파평격성 이런 데는 한 집 걸로 한 집 문 닫은 게 아니고 한 집 걸로 두 집 문 닫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정치 안 되는 놈이 무슨 방법도 못 찾잖아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들어왔다 고개 숙이고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공약을 만들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진 자원은 뭐고 자산은 뭔가, 파주시의 자산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낙후됐으니까 자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파주시의 자산은 바로 저 관광객 천만입니다. 한 2, 300만의 외국 관광객이 있고
나머지 국내 관광객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는 휴지만 버리고 소변만 보고 가요. 그래서 땅굴 관광이죠, 주로. 이제 블랙 투어를 주로 이제 목표로 해서 오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헤일이나 저 프로방스 많이 가시고, 그 이후에 제가 인터뷰도 해봤어요. 정말로 우리 파주 가보실 데 없어요? 또는 외국인 관광객한테 이제 파주 아는 데 있냐 그러면 땅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장혜모 감독 잘 아시잖아요. 북경올림픽 총 감독했던 장혜모 감독의 그 인상 서울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호수 위에다가 무대 만들어서 동네 주민분들이 한 수백 명이 참여를 하고, 또 물론 전문가도 참여하지만, 그래서 큰 무대를 만들어서 조명도 화려하게 하면서 관광객들이 다 거기 가서 대부분 봐요. 한 2,000명 정도 1회 공연을 보는데, 그 딱 버번읍에 보면 버번읍하고 파주 연풍이 그 경계선에 애령조 수지가 있거든요. 그 애령조 수지가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거기다가 무대를 만들어서 그런 공연을 한다르면 그 천만 관광객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들리겠죠. 뭐 등등. 또는 뭐 우리 적성이나 이런 데도 설마리, 설마천, 설행리봉, 또 닭봉리에 있는 중국권 묘지 충분히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을 흡인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요소거든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와서 즐기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밥도 먹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장혜모 감독의 인상서 시리즈 같은 것들을 공연을 보면서 늦게 끝나니까 자게 되고, 게다가 또 우리 LG가 있잖아요. LG의 그 지금 그 OLED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그런 조명을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되면 우리 산업도 일으키고 또 서민 경제도 확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국구벨트는 그런 관광을 통해서의 꼭 성공시킬 수 있는 걸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말기, 이제 우리 단통법이 있잖아요. 그 단통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단말기를 좀 싸게 구입하고 또 이렇게 뭐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다음에 그 요금 차이를 좀 없애려고 했던 건데, 이게 반시장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조금들이 줄어들면서 우리 서민들은 더 비싸게 지금 단말기 사게 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이게 저 모순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법을 통해서 다시 개정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영국 같은 데는 70-80%에 대한 아직도 그 단말기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서민들이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몇 가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11,331개인가의 그 학교가 있는데 그 몇 개야? 그러니까 3,138개 교가 지금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8% 엄청납니다. 근데 특히 저희 북파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에 55명 잘 안 되고 60명에서 막 통폐합 위기에도 있고, 그래서 스쿨버스 도입하고 뭐 이러면서 동문들이 돈을 모아서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효율성 따지고 경제적 논리로만 이거 통폐합한다면 농촌은 더 죽어갑니다. 그 애들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야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통합거리 또는 농촌 그 집단체에 대한 그 이해를 잘 못해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 백년대계라는 게 교육인데 백년 그거를 역행하는 거잖아요. 인재를 키우는데 무슨 경제적 논리로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북부를 다니면서 파평 적성에 다니면 경로동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을 만나 뵈요. 할머니들이죠. 할머니, 정부에서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 준다 그랬다가 12만 원에서 뭐 18만 원 이렇게 차별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대답들이, 아 국가에서 돈이 없다는데 이렇게 양보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산업화 일으켜 놓으셨는데도. 그래서 다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이 돈 20만 원 받으시면, 혹시 받으시면 저금이나 저축하세요? 아니래. 그러면 이 돈 가지고선 일산이나 서울 가서 돈 쓰세요? 아니래. 그럼 어디서 쓰세요? 아이, 나 20만 원 갖고 모자르고 일단은 여기에 손주 과자 사거나 약 사 먹거나 반짝거리 좀 사. 근데 이거 갖고 택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근데 그 연구한 결과로는, 연구 보고로 결과로는 5배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씩 드려도 이분들이 다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되면서 이게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생계비를 받으셔서 또 이런 것들을 얻어 쓰겠어요. 자기 살아가는데 동네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수가 진작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거꾸로 이제
분수 효과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예, 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비정규직들이 좀 양산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임금을 두 배 올려라 하면서 외국 기업부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임금 두 배 이렇게 과감하게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살자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임원들 몇십억씩 그렇게 받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좀 양보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올릴 수가 있죠. 이건 이걸 기본적으로 청장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기본급에 대한 것도 대부분 청장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받는 임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봤기 때문에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한번 안 나온 적도 있지만 한 15년 됐어요. 이렇게 시작한 지가. 그래서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잘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15년 동안 화장실 못 가고 휴지만 들고 있었던 심정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지 마 이런 아주머니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제품이 좋다고 계속 그 제품만 사면은 AS를 안 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사주는 텐데 뭐 하려고 고쳐줘요. 그러니까 사기하는 게 다 더 이익이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제품도 있고 경쟁제품이 있어서 경쟁제품을 좀 사주신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고장 안 나도 미리 전화드려서 아 어디 있죠 고장 난 데 없어요 제가 가서 손볼 데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무조건 그 당에 대한 거 말고 사람을 보고 이번에는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